의무입니다. 참외가 끝물이라서 좀 덜 익었는 거는 장아찌 담아라고 이렇게 따로 담아서 파시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감싸질 만큼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게 20개입니다. 일단 씻어왔고요. 그리고는 반을 가르고요. 이렇게 실을 파냅니다. 이거는 덜 익었는 참외이기 때문에 맛은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노란 참외도 장아찌 했잖아요. 이번에는 초록 참외로 육질이 좀 단단하거든요. 뜨거운 걸 보여야 하니까 냄비에 담았다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다른 통으로 또 저는 옮겨 담을 거거든요. 멸치 액젓과 매실 액기스를 반반 섞어서요. 끓여서 부을 거거든요. 얘들을 여기다 먼저 부어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마늘 지담고 부어놨던 그 식초에 한 컵 붓습니다. 매실 액기스 넣으시면 돼요. 자, 매실 액기스가 하나, 둘, 네 개 썼습니다. 종이컵은 180ml입니다. 이거는 멸치 액젓인데요. 맑은 액젓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까나리 액젓을 샀고요. 까나리 액젓이랑 멸치 맑은 액젓이랑 맛이 비슷하니까 같이 쓰시면 되고요. 까나리 액젓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냄비 한 반 정도 국물이 찼거든요. 그러면 내가 넣을 양의 국물이 측정됐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붓고요. 이거를 이제 끓여서 여기다 부을 거예요. 액젓과 액기스가 이제 끓었거든요. 이제 이걸 끓는 거를 제가 부어줄게요. 국물이 아직 위까지 안 올랐지만 한 몇 시간 후면은 국물이 위로 다 올라오거든요. 참외에서도 국물이 빠지고요. 그럼 이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주고요. 물이 많이 생겨서 국물이 많이 생겼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따려줘야 되는데요. 참외에 물이 많이 나 저는 조금 따리는 시간을 좀 더 줘서 물을 조금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짜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 국물로. 저는 다시 이거를 다시 끓여서 이번에는 식혀서 부어줄 겁니다. 이걸 끓여줄게요. 불을 켜서 좀 끓으면은 불을 낮춰가지고 참외 장아찌의 국물을 제 냄비에서 한 1cm 정도 국물이 줄어들 정도로 좀 센 불에서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짜워졌겠죠. 원래대로. 그러면 그리고 조금 향김을 좀 식혔거든요. 자, 이제 식혔으니까 처음에 제가 이 냄비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뜨거운 국물을 붓기 위해서 지금 스텐 냄비에 쓰려고 했고요. 통에다가 담을 건데요. 나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맛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둘 겁니다. 그래 놓고 겨울 내내 이거 먹을 거거든요. 볼게요. 장아찌 같은 거 만드실 때는 또 뭘로 눌러야 될지가 제일 걱정이죠. 전 또 찾아보니까 이 밥공기 두 개를 이렇게 누르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눌러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 일주일 됐거든요. 이게 국물을 한 번 더 끓여서 식혀놓고요. 그리고 참외 장아찌에 이거 국물이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통은 제가 참외가 이제 양이 많이 줄어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았고요. 이제 국물을 부어야 되는데요. 이제 통이 작아지니까 국물도 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뚜껑 덮어서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자, 오늘은 참외 장아찌를 이제 완성하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참외를 사와서 담는 날부터 지금 딱 열흘째 지금 완성되었거든요. 이 참외장아찌도 제가 지난번 오이장아찌 한 것처럼 이게 지금 되게 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탕을 넣어서 제가 이짠 기운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이거를 주물러서 물을 짜냅니다. 물을 짜내서 이렇게 짠물을 좀 빼낼 거거든요. 이렇게 주물이면 금방 나와요, 짠물이. 보이시죠? 막 나오죠? 이렇게 좀 주물러서 완벽하게는 짠물을 빼내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내가 먹을 간은 남겨놔야 되죠. 자, 이렇게 주물러서 저는 물을 좀 최대한 꼭 짜시는 게 좋아요. 대파 다진 거를 한 스푼 정도 넣고요. 마늘 다진 것 작은 스푼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탕을 다시 넣어야 돼요. 아까 설탕을 다 헹궈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여기다가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넣고요.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한 스푼 넣을게요. 통깨를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참외장아찌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